이렇게 보면은 정말 권위의식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게 굉장히 다른 의원님들이나 변호사들과 다른 점이고 강점인 것 같은데. 네, 그게 약점이기도 해요. 아, 그런가요? 네. 어떤 의미에서? 아, 일단 다른 의원들한테 한 소리 듣죠. 너도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좀 국회의원답게 나라라. 아직도 네가 길거리 변호사인 줄 아냐. 이런 얘기를 처음에 많이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백팩을 메고 처음에 이제 그렇죠. 국회 처음 다니고 추울 때는 오리털 파카 같은 거 제가 예전에 입던 저런 옷들 그냥 막 입고 막 다녔더니 처음에는 야, 너 좀 뭐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백팩 메는 분들이 늘어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스스로 다른 강점이나 장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아버님이 공무원이셨는데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하시는 스타일이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던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렇죠. 70년대, 80년대 공무원 하시던 분들은 네. 다 진짜 열심히 일하는 이런 식이 몸에 배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새벽에 깨우시고 그렇죠. 네. 요즘에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이 사실은 말은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일을 하시는 건 철저하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국가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것에 치중하는 게 이 시대 바뀐 시대의 공무원상으로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아니, 요즘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시죠. 아 열심히 하세요. 아 그렇죠. 본인이 이걸 챙기는데 되게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은 들어요. 공무원도 유권자입니다. 아 유권자죠.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일을 하는 데 있어 자부심을 가지고 또 본인이 진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생각이 나름대로 뚜렷했고 이 민원은 진짜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일을 해줘야겠다 그런 구분 변별력 있었는데 뭐 본인도 그거를 아주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자랑스럽게 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무원들이 아까도 좀 말씀하셨지만은 뭐 구청 공무원들이 정작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어쩌면 더 권위적이고 위에서 오는 민원은 잘 신경 쓰는 무조건 어떤 게 내한테 덜 요구도 먹고 더 이익이 생기는가 그 변별력 기준으로 일을 처리하는 그거로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들게 되거든요. 아마 뭐 일반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생각이고요. 그런 생각 당연히 들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불만과 불편을 가지시는 게 당연하고요. 네. 계속 노력해야죠. 네. 아니 그러면 왜 그러냐면 전 노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진짜 국회의원이 돼보시니까 소위 말해서 공무원 역할을 나름대로 해보시니까 대부분 아실 거 아닙니까? 전에는 국회의원이 안 됐을 때 국회의원이나 정치하는 사람 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런 느낌도 들고 근데 막상 이제 국회의원 돼봐서 일을 하시니까 제가 저 혼자 일을 열심히 하면 뭔가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야, 좀 심하다 진짜 이 부분은 네.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국회의원들이든 공무원들이든 하는 데 있어서 네. 그걸 법으로서 바꿀 거라는 기대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기대와 부합하려면 국회의원들이 어떤 이 모습을 더 보여줘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열심히 일하고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권위의식 없고 뭐 이런 자세를 계속 보여주고 그게 또 좋은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으면 주위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표가 목마르고 좋은 평가에 목마른 분들이라서 또 영향을 미쳐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좀 바뀌는 모습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되면은 꼭 법이 아니더라도 태도와 문화가 좀 바뀌겠죠. 어떤 게 바뀌는 모습을 발견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뭐 국회의원이 자기가 손에 짐 들고 가면 안 된다. 저도 딱 당선되니까 처음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또 오래된 보좌관 분들은 제 손에 무슨 짐이 들려있으면 와서 막 뺐더라고요. 짐 들고 다니면 안 된대요. 그래서 뭔 소리냐. 그래서 하고 요즘에는 뭐 다 제가 들고 다닐 뿐만 아니라 뭐 세미나장에 뭐 여러 가지 물건 배치하고 이런 것도 저는 보좌진과 다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엄청 불편해하다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되고 또 그런 걸 또 다른 의원들도 보게 되고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상당히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 리더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문화가 바뀐다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거로 제가 네, 이해가 되네요. 조금씩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바뀌겠죠. 박재민 의원님이 이렇게 국회 의원으로 변신을 하게 된 그 계기에는 세월호가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월호 유족이 이제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으니 국회의원이 돼서 도와달라고 말을 했던 것도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됐다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세월호와 관련해서 사회적 참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사회적 참사법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기구를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 2기가 이제 출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조금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게 일단 1기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적어요. 그리고 또 가습기 살균 진상 규명도 또 함께 다뤄야 되는데 적은 인원으로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적은 인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위원회 숫자인데요. 네네. 위원회 숫자가 많다고 조사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1기 특조위의 그렇죠.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회 숫자는 줄이되 조사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조사관들과 직원의 숫자는 훨씬 더 많게 예. 그건 참 정확한 지적이죠. 위원들이 맨날 싸움만 하고 그랬었거든요. 정치 싸움으로 정치위원회를 바꿔버리죠. 네. 그러면 가습기 문제랑 같이 하는 게 이게 지금 소관 소위도 다르고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한당에서 많이 얘기하는 얘기인데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조사기구가 만들어지면 밑에 소위가 건설돼요. 소위가 1소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다루고 2소위는 세월호 참사를 다루고요. 3소위는 안전대책, 4소위가 피해자 점검. 아예 분야가 나눠져 독립된 소위원회가 건설돼서 그 소위원회 해당 공무원과 별정직으로 채용된 민간인들 조사관들이 결합돼서 일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이 성공적으로 활동을 했다. 그래서 그 나온 결과는 그럼 뭐로 기대를 하면 되겠어요? 그 저희가 이제 3소위가 안전소위라서요. 네. 1소위와 2소위에서 조사하고 확인하는 사실을 토대로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제도적인 방법을 그 3소위에서 종합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 3소위는 정부기관에 그것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도 결론적으로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법 제도를 만든다라는 게 마치 결과처럼 느껴지는데 네. 사실은 세월호도 그렇고 이 가습기 살균제 이슈도 그렇고 그 당시에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또는 정부 기관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련 정도가 낮은 쪽으로 다 그 책임을 미루고 특히 주무 장관이나 그 주무 실무자들은 다 오래전 일이라 나는 모른다. 이렇게 다 도망갔는데 그럼 어려운 법 만들 필요 없이 간단하게 그런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그 당시에 주무 장관이나 실무 국장 그 공무원들은 연대해서 또는 소급해서 처벌을 받는다라든지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만 딱 간단한 법을 만들면 이 위원회나 조사도 필요 없이 될 텐데 그럼 이제 사실상 이게 그 책임지기 원칙이 좀 반하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책임지기 원칙이 왜 그게 반합니까? 저는 확실히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분명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 그 당시 자리에만 있으면 다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되셔서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책임을 진다라는 말 자체가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서 제대로 해야 될 일, 역할을 수행했으면 불가항력적으로 넘어갈 수 있거나 충분히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역할을 못했는데 지나와서 그런 상황이 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는 이 담당 공무원이나 그 당시에 담당했던 장관이나 그 공직에 있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보안무치 수준을 떠나서 너무나 뻔뻔한 상황이 있잖아요. 어떤 정권을 떠나서라도 저는 조금이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양심이 있다면 특히 정부가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누구누구를 특정 지어가지고 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국가 책임이라는 게 뭐고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떤 태도를 가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입장 표명도 할 수 있는데
뭐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걸 기대하는 거는 힘들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런 소위원회를 만들고 뭐 그걸 조사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거의 무덤을 펼쳐가지고 뺐다고 확인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를 의미를 두는 거는 근본적인 안전사회를 만든다는 거하고 과연 관련이 있을까? 이것도 또 다른 코스프레하는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네. 여러 가지 뭐 밝혀져야 될 부분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네. 통으로 다 책임져라 하는 것도 사실 어떤 처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면밀하게 밝혀서 잘못된 걸 세세하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확인해야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처방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뭐 처방이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법률이나 제도를 만든다. 아니 이게 실제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딱 부합하는 제도와 법률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조사를 해서 법률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참 저도 기대는 하는데 네. 그런 일이 이 나라에 있지 않은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또 이것도 그냥 했다라는 보여주기로 지나가는 건 아닌가라는 높아심에서 이제 이런 질문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죠. 네, 어떻게 하면 안 될 수 있을까요? 네, 해서 처벌도 하시겠다는 그럼 거죠? 처벌도 하죠. 처벌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잘못한 사람이 나오면 처벌도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세월호 참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하셨는데 가장 그 사건에서 청산되어야 될 적폐를 뭘로 보시나요? 뭐 아주 추상적인 수준에서는 기업의 경우에는 생명이라든지 안전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행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역시도 뭐 자신의 업무나 역할을 제대로 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가장 고쳐져야 될 수상 수준이 높은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좀 더 낮춰보면은 개별적인 행위자들의 잘못들이 좀 나오겠죠. 그 중에서도 뭐 특히 사고 이후에 참사 이후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하려고 했었던 그런 태도들 그런데 관여됐던 사람들 이런 부분들 좀 명확히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의원 생활을 이제 2년 가까이 해 보시면서 아까 말했던 그런 공무원 문화나 뭐 그런 얘기도 해주셨지만 어떤 적폐를 가장 먼저 청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박 의원이 소속된 위원회가 어딘가요? 법사위. 아 법사위예요. 그러면 뭐 가장 대표적인 적폐 검찰청. 뭐 검찰 권력이 진짜 권력의 앞잡이의 노릇을 하고 권력의 멍멍이 역할을 너무나 잘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길거리에서 느끼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검찰 등 권력기관 개편 그다음에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고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고 어떻게 바뀌면 좋겠다는 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이제 주구 노릇을 많이 한다. 네. 흔하게 이제 국민분들이 부르시는 게 견찰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멍멍이라고 지금 그러죠. 권력의 근데 그런 것들 좀 벗어나서 진짜 국민을 위한 검찰이 돼야죠. 근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원래 이 존재의 이유가 주구로서 활동하도록 만든 게 뭐 기소 독점권을 준 게 바로 그걸 하라고 준 거잖아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또 하나는 또 스스로도 권력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양쪽을 다 제어를 해야 되는데 권력의 눈치를 보는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여러 가지 어떤 중립적인 것들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로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또 동시에 스스로 권력화되는 것도 좀 막으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저는 검사장을 좀 직선으로 뽑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검사장을 직선으로 뽑는 거는 좀 더 국민이나 여론에 대해서 신경을 쓸 네네. 거고 또 그 검사장이 본인의 또 이 개인적인 야망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게 살아있는 저 높은 권력을 본인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또 멍멍이가 주인을 물 수도 있다 다는 걸 너무나 자주 보이면 이제 그 멍멍이를 함부로 이 써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권력의 견제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으로 지금 하신 거죠. 네, 뭐 그런 거 그다음에 권력 자체가 검찰이 너무 비대해져 있으니까 지금 공수처 논의나 수사권 조정이 그런 거거든요. 검찰이 갖고 있는 많은 권한을 좀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기구를 만들어서 전 그거는 겉으로는 검찰 권력을 견제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 권력을 확장시키는 그러니까 검찰 1중대, 2중대, 3중대를 만드는 게 공수처나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공수처에서 일을 하거나 하는 사람은 전직이나 현직 검찰 출신들은 전혀 거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수처가 나름대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되지 현재 정부나 위원회에서 놓은 안들을 보면 정확하게 검찰 이중도가 되는 형태로 된다는 생각을 그런 비판도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사실은 제가 그래서 참여연대와 같이 청원했던 안은 좀 더 분명하게 검찰과 공수처 간의 연계고리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안이었거든요. 근데 아 그래요? 지금 현재 뭐 법무부가 제시한 안이나 현재 입법 형태로 발의되어 있는 안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약하죠. 그렇죠. 네. 저는 완전히 이거 검찰 원로들의 또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구나. 근데 아예 진짜 검찰을 좀 더 뭐 권력 기관들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한 자중을 시킬 수 있으려면 진짜 기소 독점 이 부분을 경찰하고 골고루 나눈다든지 아니면 이 사실 그 부분만 돼도 검찰이 절대 권력 기관으로 존재하는 거에서 엄청나게 크게 네, 맞습니다. 위상이 달라지잖아요. 혹시 그런 주장은 하셨나요? 아 그래서 지금 검경 수사권 네. 그다음에 공수처를 설치할 때도 예전에 수사권만 주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네. 독자적인 기소권도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아 자유한국당이 왜 반발을 가장 아 그동안 검찰을 사냥개로 잘 사용했기 때문에 아니면 혹시 그 대표가 검찰 출신이라서 정확한 저도 뭐 이유는 잘 모르시고 내부 이유까지 본인들은 드러내진 않지만 네. 겉으로 이야기한 건 뭐 또 하나의 뭐 검찰을 만들겠다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 그건 본인들도 벌써 파악했네요. 검찰 이중대라는 거는. 아니 검찰이 이중대라기보다는 자신들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을 수사할 곳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느낌이 좀 강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을 좀 달리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협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일체의 협의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 그 말은 뭐 공수처 설치하는 거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지금 표현을 하신 거네요. 아니 뭐 가능성이 없다기보다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네, 참 노력이라는 단어 참 좋아하시는군요. 네, 뭐 꼭 방법 찾아가지고 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공수처 설치하는 게 과연 검찰 권력을 잘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네. 이 지난번 총선 전에 자유한국당이 아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통과시킨 법 있잖아요. 뭐 그 테러 방지법인가 뭔가 네, 테러 방지법이라고 불리죠. 불리죠. 예, 네. 네, 그 법을 저는 정권이 바뀌면 그 법이 당장 폐지가 되거나 없애버리는 노력이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논의가 되거나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이 신기한 현상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태방법이 거의 사문화돼 있거든요. 아, 사문화가 됐어요? 지금 퇴방법 적용이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회 내에서는 이게 현안과 이슈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 근데 대한민국 법이라는 거는 일단 이 사문화가 됐다 안 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건수를 생겨가지고 갖다 붙여가지고 누구를 때려잡거나 또 권력을 행사할 때는 그 사문화된 법을 또 아주 귀신같이 잘 끌어와가지고 네. 써먹는 재주를 발휘하는 게 이 나라에서 권력을 지신 네.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법은 아예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사문화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까 뭐 그거는 신경 쓰지 맙시다. 이거는 언제 또 시한폭탄처럼 지뢰로 국민들을 이 탄압하는데 또는 권력이 횡포를 부르는데 그 법이 쓰일지 모르는 두려움을 안고 국민들은 계속 살아야 된다는 네, 이야기가 되잖아요. 맞는 지적이시고요. 제가 그 말씀에 동의 못한다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현안이 안 됐던 이유는 그거 아닐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면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더 한다든지 언론에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 나라는 뭐 대중이나 국민이 촛불 들고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국회에서도 특별하게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현안이 됐던 법안들 또는 당장 문제가 되는 법안들이 많고 그 법안을 하나라도 통과시키려면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막 지금 현재 문제가 된다고 하는 법이 아닌 법을 또 없애기 위해서 또 많은 에너지를 쓴다. 이게 이제 현재 시스템적으로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악법도 한번 만들어지면 그게 남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걸 없애고 청소하기는 진짜 더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 라는 거를 또 알려주시는군요. 예. 근데 지금 태방법에 관련돼서는 다른 측면으로 약간 변화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부서가 이 태방법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가정보원에게 네. 테러 방지에 대한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맡김으로써 그렇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해 줌으로써 그렇죠. 이게 이제 악법이 된 건데 맞아요. 국가정보원이란 제도 자체를 지금 바꾸려고 이슈가 그쪽으로 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정보 수집이라든지 또는 수사 권한이라든지 해외 정보 수집 파트를 다 지금 쪼개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태방법이 갖고 있었던 위험의 핵심이 그걸 통해서도 이제 치유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현재 지금 국정원법이 어떻게 개편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시는 상황이죠. 국정원법, 국정원 개혁에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제출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 연구한 개혁 방안을 발표했죠. 네.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외 정보 파트와 국내 정보 파트 분리하고 CIA와 FBI를 예, 나누는 것처럼 예.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좀 얘기가 되고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총 없는 첩보원이 되고 이 칼자루 없는 도둑놈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문제가 그러니까 수사를 제가 이제 폐지한다고 말씀드려서 그런 오해가 좀 있으실 수 있는데 네. 국가의 폐지보다는 이양이죠. 일반적 수사기관에 이제 이양을 하는 식으로 그러면 정보기관이 수사기능이 없으면 그 정보기관이라 하기가 상당히 그시기하잖아요. 아니 오히려 수사기능을 갖고 있는 정보기관이 예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토스를 해주죠 수사기관에. 아 그런가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니,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지금 국정원법이 개편되고 뭐 국정원 개편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어떤 분은 그럼 간첩은 누가 잡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간첩 잡는 데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북한과의 그 시기에 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 정보 활동이 위축되는 건 아니냐라는 이 반론을 막 제시는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기능을 없앤다기보다는 나눠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간첩 잡는 거는 지금까지 국정원이 잡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를 국정원도 잡고 경찰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해외 정보 파트는 해외 정보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따로 만들어서 예. 국내 정보 파트는 이제 국내 정보 파트가 생기겠죠. 그다음에 이제 수사 기능은 수사기관을 보내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9/11 그거 당했을 때 사실은 9/11 그 사를 모의한다는 정보가 해외 정보 파트에서 다 캐치가 돼가지고 국내 정보 파트로 다 보냈는데 국내 정보 파트에서 그걸 잘 통합을 해가지고 액션을 못했기 때문에 9/11을 당했다. 그게 이제 사건 이후에 드러난 보고서의 에센스가 돼가지고 미국도 정보기관을 통합하는 전에는 쪼갰다가 통합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도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통합이라기보다 이제 조정 기능을 주면 네. 되겠죠. 근데 기관과의 조정 기능이라는 걸 기대한다는 게 참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잘 조정이 되는데 무슨 일이 생길 때는 기관 간의 조정은 일어나지 않는 게 이게 또 망고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난이라든지 테러 상황이 벌어졌을 때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 나라는 컨트롤 타워가 이 청와대냐, 뭐 재난대책본부냐, 항상 논란이 되는 게 또 이 나라의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이제 제도와 법이죠. 그렇군요. 소 읽고 네. 외양간 고치는 네. 외양간을 근데 소를 읽고 나서도 안 고치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소는 누가 먹이나 이제 그 문제만 고민하면 되는군요. 네. 네, 좀 정리하는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국회의원 변호사가 아닌 인간 박주민은 어떤 사람으로 좀 기억에 남고 싶으신가요? 그냥 뭐 인간 박주민이라는 존재라는 평가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다 네. 뭔가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고 저를 구성하는 다 요소들이 될 테니까요. 네. 근데 뭐 만약에 추상적으로 지금 답변한다면 그냥 역사의 수레바퀴를 조금이라도 굴리고 죽은 사람? 앞으로 진전시키고 죽은 사람 이런 식으로 기억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박사님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정리를 하기보다는 이게 뭐냐 저게 이 신빙성이 있는 거죠? 신빙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요 그거는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게
그 유명한 WPI라는 예. 심리 검사거든요. W는 아마 이제 황 교수님, 어. 황 박사님의 성을 따는 거. 오유, 그 다음에 C는 모르겠는데요. P, personality. 예. I는 inventory. 예. 황상민 박사가 만든 성격 검사다라는 예. 뜻이죠. 예. 네, 그런데 신뢰가 갑자기 높아지네요. 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박 의원님이 딱 검사 직접 하셨죠? 제가 직접 했죠. 어, 그런데 사실 저 프로파일 보니까 박 의원님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상당히 힘이 없고, 헐, 진짜 좀 제가 가슴이 찡 했는데, 아, 그럴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피곤해서 그렇죠. 그렇죠. 저도 좀 쉬고 좀 기운이 나면은 재밌는 사람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이 박 의원님이 지금 아이디얼리스트의 트러스트 만빵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항상 본인이 오버로드 된 상태에서 피곤한 듯이 지내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느낌으로 지내요. 맞아요. 본인이 그렇지 않으면요. 본인이 스스로 잘못 살고 있다는. 여유가 생기면 이상해요. 예. 자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예. 왜 이러지 막 이러네. 세상이 지금 이럴 리가 없어.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는가?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예.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혹시 또 지병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많은 염려를 주위에서 많이 하고 얼굴색이 달라졌는데 아니면 간수치 확인은 해봤니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듣게 될 거고 건강검진을 올해는 꼭 하라 그래서 했어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진짜 건강이 안 좋을 때는 본인이 진짜 아무 할 일이 없다고 느낄 때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더 이상 내가 해봤자 아무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무기력감을 느낄 때 그때가 가장 문제가 될 때예요. 건강에 있어서도. 네, 건강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삶에 있어서 자기가 할 일이 많고 그래서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그 사는 모습은 거의 연명하는 수준. 네, 네. 그림을 네. 보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낫죠. 네, 저희 보면 저 빨간 선이 기본적으로 박 의원의 성향을 나타내는 자기평가 성향이거든요. 네. 그럴 때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에요. 근데 아이디얼리스트 성향과 휴머니스트 성향이 어느 정도 같이 높아요. 사실 제가 참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과 휴머니스트 성향이 같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남다른 생각을 하고 또 남다른 일을 하는데 뿌듯함을 느끼고 또 뭔가 남들보다 좀 자기가 잘났다라는 데 대한 뛰어남에 대한 자부심은 가져요. 다른 사람은 재수없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도 상당히 재수없는 기본적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뭐 점수가 남아가지고 법대를 갔다 이거 얼마나 재수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머니스트 성향이 높으면 사람들하고 같이 어느 정도 어울려서 뭔가를 하거나 또 어떤 조직이나 그런 규범에 따라서 자기가 뭔가 위계 질서를 인정하고 또 거기에서 아 우리 같이 뭔가 함께 합시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가져요. 다 가지신 분이네요. 그걸 다 가졌다고 이야기하면 참 좋은데 네. 그거를 이제 기존의 질서와 틀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새롭게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냐라고 할 때 박 의원은 기존의 질서와 틀을 따르기보다는 뭔가 다르게 해야 된다. 그것이 내 역할에 더 잘 맞다라고 해서 이제 뭔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이 참 세련되게 일을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중구난방이다. 너무 아직은 뭔가 의욕은 좋은데 뭔가 잘 몰라. 이런 식의 이야기도 또 동시에 듣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 저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선 의원님들이 완전히 저 천방지축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 속으로는 언제까지 가는지 보자. 이런 말씀도 많이 그렇죠. 대놓고 이야기를 한단 너 말이야. 지금처럼 하면 죽는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처럼 오래 죽는다. 가야 되는데 천천히 해야지. 그럼 너가 초선을 끝낼 수는 없잖아. 넌 죽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선의는 알지만은 국회의원은 초선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다선이 중요한 거야. 이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죠. 그런 얘기도 많아요. 일단 그렇죠. 정치에는 잘 맞으시나요? 그 잘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정치인이 잘 맞는다라는 거를 박 의원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든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향하는 가치나 또 이념이나 철학이 공유된다라는 것이 뚜렷하고
분명하면 될 수 있는 거죠. 나를 따라라 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나는 공유되고 잘 같이 간다고 생각해서 나를 따라라 갔는데 뒤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러면 참 썰렁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정치인 박주민으로서 현재도 고민하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뭐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거리의 변호사라고 할 때는 사실 항상 문제가 거리에 떨어지니까 그거 가서 본인은 동참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싸우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거리에 있지 않고 만나기 힘드신 분으로서 조금씩 조금씩 위치가 되면 난 분명히 저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어이 박 의원은 뭐 열심히 주장하고 뭐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뭐 새롭기는 한데 저분이 왜 저러시나 라는 느낌이 들면 이제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 아니었어 이런 부분에서 이제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박 의원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놀이터에서 고양이 똥까지 찾고 있는 이런 활동을 한다. 그럴 때 놀라운 새로운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박 의원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 국회의원 시켜놨더니 놀이터에서 고양이 똥이나 찾고 있어. 지금 국회의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저러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박 의원 심정은 아마 그 고양이 똥을 먹고 진짜 죽자 싶은 심정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고양이 똥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본인이 좋아하지 않아요. 네, 개똥 먹으면 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한다고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본인은 기본적으로 강박적이에요. 항상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좀 더 뭔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왜 저래? 라고 그걸 이해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이런 또라이 같은 짓을 하지만 사실 그 밑에 깔려있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내가 잘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근데 계속 팟캐스트도 하시고 SNS나 주민의 날 운영하시고 그런 거 다 잘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유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데 그 팟캐스트를 본인이 하지 마시는 게 좋아요. 네. 보통 하지 말라고요? 네, 본인이 직접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예능에 안 나가시는 것도 그래 될 것 같아요. 네, 웬만하시면 그 하시는 거를 직접 하기보다는 다 넘기셔가지고 만드시는 게 훨씬 낫지. 본인이 자기를 설명하려고 하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본인이 가성비가 떨어져요. 이게 이제 아이디얼리스트하고 휴먼 성향이 높은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특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로서 승부하겠다. 라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더욱더 어떤 성과나 결과에 대한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의정활동 2년 동안에 저는 2년도 안 되는 동안에 86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실 참 훌륭한 일이긴 한데 그 똘똘한 애 3명만 있으면 나라도 바꾼다고 아까 중요한 법안 3개만 있으면 그것이 모든 에너지가 집중이 돼서 부각이 되는 게 어쩌면 더 훌륭한 전법이지 않을까 라는 그 마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중구난방 천방지축이 아니라 뭔가 핵심과 포인트를 아는 저 조금 어눌하고 촌스럽고 약간은 조금 찌질해 보이면서 불쌍해 보이는 저 모습 속에 디오게네스가 저한테 그냥 햇빛을 좀 주기 위해서 좀 비켜주면 안 될까요, 대왕님? 이렇게 하는 그 모습 속에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에센스를 바라보는 통찰이 있다고 할 때 그럴 때는 그 지역 구민들이 저분은 얼굴만 봐도 내가 민원을 다 이야기한 듯한 그 느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정치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너무 열심히 하려고만 하지 말고 네. 핵심과 정수를 짚어서 그렇죠. 잘 투자를 해라.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법안 발의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 당신의 역할을 진짜 잘하는 게 아니다. 물론 알고 계시겠죠.
근데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았으면 이 많은 법안을 발의하겠어요. 여당에 몸담고 있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하나만 지금 말씀해 보세요. 뭐 소득주도 성장이죠, 가장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은 국정과제의 캐치프레이즈나 구호는 될 수 있어도 네. 국정과제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뭐를 알려주고 있냐면 문재인 정부는 캐치프레이즈적인 구호는 내세울 수는 있으나 진짜 소득주도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의 핵심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찍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사실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주의 실질화 측면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시되고 있는 과제가 선거제도 개편이죠.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럼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주장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100대 과제 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까 몇 번 한 거 봤었는데 조금 마지막으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에다가 지역구는 네. 그다음에 비례를 하긴 하는데 지역 선거의 투표 결과가 그대로 되는 연동형이 아니라 병립형이에요. 투표를 행사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비례는 두 번째 표에 의해서 아 정당 지지. 네, 정당 지지 그 표에 의해서 되는 병립형인데 네. 지역 선거하고 비례를 연동하는. 네. 네. 그래서 지역에서 사표가 발생하잖아요. 네. 지역구 선거에서 네. 그 사표가 사표가 아니게끔 만들어주는. 아 그러니까 꼭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이 정당이 모은 일정한 표가 되면 그 정당은 비례 국회의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그걸 이제 연동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거 의미가 있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표라는 게 사실상 없어요.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소수 정당도 조금 조금씩 끌고 모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로 끌고 모으면 그렇죠. 비례로 의석을 네, 의석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다당제를 지향하시는 거예요? 아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다당제가 뭐 필연적으로 나온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꼭 다당제를 낳진 않는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해봐야 아는 거고요. 근데 효과가 가장 핵심적인 게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회 의석 비율.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선거 제도가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보다는 뭐 집권 정당이든 야당이든 기존 보수 정당들의 소위 말해서 기득권을 가능하면 유지하는 형태로 선거 구도가 이루어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 나름대로 가치를 이야기했는데 그 방법 자체를 또 이야기를 하면 또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또 상당히 감론을박이 있어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연동 비례대표제 이것을 가지고 박 의원의 어떤 정치에 있어서의 주된 가치와 철학을 반영하는 제도 또는 문제의식이 잘 발휘된 활동이다 라고 하면 제가 이제 크게 생각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분들이 조금 더 진짜 국가 주인이 돼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분들의 의사가 정치 영역에 좀 더 쉽게 반영되고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국회의원 면담법이나 네. 뭐 소환제나 국민 소송 뭐 또는 의제형 발안제 이런 것들을 쭉 하려고 하고 그것에 어떻게 보면은 그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제도를 좀 개편해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됨이 없이 국회의석 비율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또 하나는 저는 소수정당들이 의회 진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네. 정치 지형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는 우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웨덴 3인당 강령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다 많은 분들이 쓰러지실 거예요. 근데 네. 스웨덴 3인당은 스웨덴에서 중도당이에요. 그렇죠. 유럽에 비하면 우리나라 굉장히 우쪽으로 가 있잖아요. 보수 네. 그게 우라고 이야기할지 보수라고 이야기할지 어느 쪽에 또 네. 방점을 둬야 될까요? 뭐 하여튼 제가 볼 때 좀 너무나 우쪽으로 가 있는 상황인데 소수 정당들이 등장하고 또 그 소수 정당들이 의회에서 발언권을 획득하면은 전체적으로 정치적이 왼쪽으로 가게 돼요. 그럼 이제 비로소 어느 정도 정치 지형상 균형이 맞춰지는 것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박 의원이 계속하면 저 사람은 대체 정체가 뭘까? 저 사람은 대체 뭘 위해서 사나?
라는 의구심을 이제 주위 분들이 가지게 되는 프로파일이 바로 저 프로파일이죠. 네, 저 부분이 이제 상당히 거의 본인의 아이디얼리스트 성향과 셀프가 사실은 셀프하고 지금 트러스트 수준이 거의 일치한 걸 보면 당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주 뜻이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게 그거보다는 더 어쩌면 이상주의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생각은 있으신데 그거를 현실에서 또 체험하는 대중들이 박오연의 민주주의의 실질화가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뭐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제도로 또는 단순히 선거 투표하는 제도로만 그게 언급이 되고 말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과제라고 한다면 좀 더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저 프로파일 보니까 네. 드네요. 그 현실에 바로 맞닿는 그런 부분을 건드려 주실 필요가 있다는 본인이 목표를 가지고 있고 뚜렷하게 생각하는 게 민주주의 실질화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라고 하는데 사실 오늘 저도 이야기 지난번에도 제가 똑같이 느꼈는데 법 제도에 의한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생각하시는데 그 법 제도가 실제로 기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과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쩌면 법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법을 만들기 전에 생각을 하시면 법을 안 만들고도 또 많은 법을 안 만들고도 아주 핵심이 되는 한두 가지의 법만으로도 그 많은 문제를 싸그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 가능성을 항심소에 또 출연을 하셔가지고 함께 더 탐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네. 저는 오늘 뭐 도움되는 말씀을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셨던 그 측면들과 막 자기 자신을 막 옥죄면서까지 네. 막 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주안점과 그렇지 않은 점도 구분하면서 적절히 투자하고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 네, 근데 여유를 가지라는 말은 많이 들어도 그걸 하시기가 힘드세요. 네. 그래서 하시는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여유를 가지는 방법은 본인이 이야기를 나누면 잘 공감하거나 본인한테 새로운 기운을 주는 분들하고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거 그래서 일종의 재밌는 게 이런 프로파일 가진 사람은 자기 고민이나 문제를 토로하고 상당히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건 그 일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힐링 타임이고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자기 거로 샥 빨아들이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이 가능하세요. 실제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막 얘기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좋으면 막 제가 신이 나시죠? 신이 나요. 그렇죠. 그리고 막 다 나중에 다 제가 써먹어요. 그렇죠. 농담까지도. 네. 제가 써먹겠다 해서. 네, 저 농담 쓰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은 오늘 박지민 의원 모시고 힐링 시사 상담소 진행해봤고요. 두 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